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9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나나, 저 선남자가 신통력을 만족하게 갖추어서 부처님의 일을 이루고 나서는 순결하게 정진해서 남아있던 모든 시름이 멀어지거든 마당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하는 상을 없애고 자기가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반의 길로 향하는 것을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여인 회향이라고 하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나나, 이 모든 선남자가 신통을 만족하여 신통을 갖춘다 말이죠. 불사를 이루고 나서 위에서 저 집주 집행해서 신통을 갖추고 만족 원만하게 구족하고 불사는 모두 중생을 깨우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성취하고 순결 정진하여 마음이 순결하고 정진해서 정미롭고 참되어서 원제 유한이거든. 온갖 그 유한을 멀리 가거든. 유한이란 말은 여러 가지 그런 장애를 말한 겁니다. 장애물이 바로 유한이라요. 유는 장애라는 뜻이고 환이라 하선 근심 걱정이니까 장애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뒤따르니까 그래서 그걸 유한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유한이 있죠. 있는 것에 막히는 유한도 있고 또 있는 것을 떠났더라도 공에 막히는 유한이 있죠. 채공 채유 유한인데 그것을 둘 다 다 떠나가지고 새 출세간의 그런 것을 다 초월하는 거죠. 장애라는 뜻이고 유자는 환이라는 말은 우환이라는 뜻인데 이 유한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범부들은 유에 막히거나 또 소승들은 공에 막히거나 그래서 공로 두 가지에 막히는 것이 체징이라는 채자죠. 막힐 채자 분명하게 써야죠. 이게 이제 범부들은 유에 많이 막히고 범부나 유도는 성문영각은 공에도 많이 막히죠. 아공에만 떨어져가지고 그 이상 더 못 벗어나는 거. 이런 유한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에 막히는 것. 그래서 유에 막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현실 세계가 정신세계나 물질세계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 게 다 유에 막히는 유한이고 공에 막힌 것은 소성들, 성문이나 정각들은 아공지녀만 체득해가지고 무아만 가장 그 최고로 여기고 이 세상에 몸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공한 자리에서 삼매에 덜앉아가지고 중생도 귀찮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다 싫어하거든. 염세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채공이라요. 기우착공 경혜견이라고 나오죠. 유를 버리고 공에 착한 것도 비형이 유에 착한 것이나 같다고 영가 징도가에. 그래서 유한이란 말은 바로 장의 우한이요. 그런데 여기서 회향이라고 지금 회향이란 말은 바로 발언하고도 직결돼요. 발언. 발언에서 그것을 지극히 크게 작은 데서 바로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거죠. 회소 장대. 그런 뜻이 바로 회향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은 회향이 삼처 회향밖에는 없죠. 여러 가지 회향이 있더라도 줄이면은 삼처 회향이요. 보리라고 해도 되고. 불도는 바로 보리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미한 부리들을 주로 말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음경에서 침불 급중생이라고 하는 결국에 세 가지 회향이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세 가지 외에는 없잖아요. 마음을 깨달은 부처 불도에다가 회향을 하기도 하고. 본래 마음자리가 진여하고 실제거든. 여기에서 중생도 나오고 부처도 나온 거니까 그걸 미한 자는 중생이고 깨달은 자는 부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휴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하암계에도 나와 있고 여기서도 그런 뜻으로 휴양 의미가 된 거예요. 회전하거나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 다 휴양이라요. 광대 무변하게 거공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중생은 어디 다하고 중생이 다할 때까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불도를 닦겠다고 하는 사홍서원이 바로 큰 회향입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외무진 서원사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원서. 법문하고 불도는 여기에 보리 회향이고 중생무변 서원도 번외무진 서원단 그것은 저기 중생 회향이죠. 번외가 바로 중생이니까. 그 자리 근본이 마음이고 마음에서 부처와 중생이 생겼는데 그 세 가지의 회향을 하는 겁니다. 성냥개비 많은 작은 불이 나중에 불이 커지죠. 큰 산천을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은 불이 지극히 큰 불이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처음에는 적은 데서 출발하지만은 나중에는 지극히 광대 무변하게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회향이라요. 그래서 여기 중생을 제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 회향이 전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죠. 여기서
말이 다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묻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세 가지 회한 가운데. 선남자가 신통을 만족해서 불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순결하고 정진해서 마음이 지극히 깨끗해지는 것이 권각경 보안장에서 육근이 청정하고 육식이 청정하고 또 뭐요 육진이 청정하고 18계가 청정하고 25유가 청정하는 것이 다 순결 정진한 거죠. 순결 정진이 바로 청정과 같은 거요. 그래서 온갖 유한 장애와 환란을 떠나게 되었거든. 멀리 했거든. 마음에 번뇌가 남아있으면 유한이라. 그러니까 유에 막히든지 공에 막히든지 마음이 걸리는 곳이 있으면 다 유한이라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도 다 유한입니다. 그런 걸다 떠나서 자기가 한결 이제 순결 정진하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죠. 주저앉으면 소생이 되는 거죠. 마땅히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 그건 적극적인 대승의 보살행을 하는 거죠. 그러도 중생을 제도하지만은 제도한다는 상을 없애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상태에서 의무소주 이생기심을 가거든요. 무의의 마음을 돌이켜서 무의의 무의란 것이 바로 진여의 마음이죠. 진여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순결 정진한 게 무의 마음이죠. 순결 정진해서 온갖 유한을 멀리했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무의의 마음이라요. 무의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열반의 길에 향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제 회향의 첫 번째요. 밑에 이제 그 명칭이 나오죠.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떠난 회향이라고 말을 한다. 중생을 제도하지만은 제도한다는 상이 없는 그런 회향을 한단 말이에요. 회향치고는 큰 회향이죠. 뭐 백일기도 죄양하고 천일기도 죄양하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애 장난이지. 중생을 널리 제도하되 제도한다는 상이 없이 중생상을 떠나서 사상을 초월한 차원에서 중생을 끊임없이 상구화와 무잠식 저기에 써붙인 상구화와 무잠식 하는 게 바로 회양이라요. 모든 중생을 다 열반경에 뭐죠?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우여 열반에 다 들게 해서 멸도를 하되 실로 한 중생도 멸도를 얻는 자 없다. 그게 바로 열반의 길에 향하는 거죠.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되 구호를 하되 중생상을 떠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러한 회향이다 그 말이죠. 명칭이 길죠. 그러니까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떠난 회향이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상 회향이지. 상을 떠난 회향 아니요? 말이 상당히 긴데 줄이면은 이상 회향이죠. 첫 번째는 상을 떠난 회향이란 말.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 상을 떠난 회향이다. 두 번째 가서는 이제 불교 회향이요. 이제 불교 회향. 무너뜨리지 않는 회향. 그 무너뜨릴 것은 가히 무너뜨리며 모든 떠날 것을 멀리 떠나는 것이 불교 회향이라고 한다.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공에 집착하는 것도 무너뜨려야 되고, 애견의 경계, 탐진치 삼독 같은 그런 애견의 경계에도 무너뜨려야 되고, 오원에 집착하는 중생의 네 가지 상 같은 거, 오원 같은 거, 그런 것은 다 떠나야 되지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일체법이 공한도리를 비록 알기는 알았지만은 공에 대해서 마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오래되면은 낡으면은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새로 짓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낡은 중생상 같은 것, 중생의 오원, 사대, 탐진, 삼독 같은 것은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또 떠날 것은 떠나요. 아집도 떠나야 되고, 법집도 떠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중생을 제도할 때 중생 제도한다는 그 상을 떠나지요. 보시를 하되 삼륜이 청정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떠날 것은 떠나지요. 그것을 불교 효양이라고 한다. 무너지지 않는 효양이다. 불교 효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는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말이야.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눈병만 고치지 눈을 뺄 필요는 없잖아요. 어? 눈 빼보면 뭐 눈병 안 고친 것보다 더무다지 뭐. 그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지. 중생 상만 없애지. 중생 제도한다는 마음속에 상이 있는 것만 없애는 거지. 그렇다 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요. 그게 불교의 효양이라요. 눈병만 없애지 눈을 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눈을 빼보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거나 같은 거고, 눈병을 없애는 것은 그 중생을 제도한다는 상만 없애는 거요. 중생은 제도하되 제도한다는 상만 떠나는 것이 불교의 효양이니라. 그래 되면 마음이 금강 불교가 되지요. 공덕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과 같죠. 공덕탑이 무너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불교라요. 불교. 부처님 몸에 금강 불교신이 있죠. 금강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법신의 자리.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부처님과 같은 등불 회양이요. 등불 회양. 말이 기니까 줄이면은 이렇게 돼요. 등불. 능엄주에 부처불자 넣어놨더만요. 부처불자 넣어놨으니까 그게 등불회양 되죠. 부처하고 능엄주하고 똑같고, 능엄주 속에 부처불자 들고, 부처불자에 능엄주가 들었으니까, 부처와 같은 등불이구만요. 등불 신주구만요. 그것 다 받으셨죠? 가지고 계시죠? 능엄주 지금 받은 거. 부처불자 들어있잖아. 본각이 다면하여 본각이 맑아가지고 본각을 깨달으면 본각이 다면하죠. 깨닫지 못하면 청정하지 못하면 다면치 못하고 다면이나 자면이나 비슷해요. 발음은. 그래서
각이 깨달은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것이 본각을 깨달은 그 마음자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 시각자리나 똑같아요. 십주에서도 십주와 십진에서도 부처님과 같은데 뭐 하물며 십효양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아들, 딸이 부모를 닮아야 틀림없는 부모, 아들, 딸이지 안 닮고 다른 사람 닮아놓으면 의심하잖아요. 내 새끼인가 내 새끼 아닌가 하고 부처님 꼭 닮아야 하거든. 부처님과 또 같은 것이 등불이 여기서 말하는 각제 불각이라. 각은 각이 깨달은 것이 위에 각은 깨달은 동사요. 밑에 불각은 명사고 불각과 또 같은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을 때째자요. 그것이 등 일체불 효양이니라. 일체 부처님과 똑같은 해양이라고 이름한다. 삼세제불이 다 같잖아요. 제불법신이 이바생이요 여러 부처님의 법신이 나의 마음자리에 들어가고 아성이 한공 열애합이라 나의 마음자리가 도로 열애와 합한다. 영가칭도가의 그 말과 같이 그게 바로 등 일체불 효양이에요. 삼세제불이 다 똑같아요.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나 약사부처님이나 깨달은 자가 똑같아요. 그게 바로 광대청정이요. 지극히 넓고 큰 청정함이요. 그걸 원각경 보안장에는 여러 가지로 말했죠. 뭐가 청정하고 뭐가 청정하고 뭐가 청정하다고. 그게 바로 광대청정을 원각경 보안장에 밝힌 거예요. 원각경 보안장에서는 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환을 떠나는 것이 청정한 거죠. 이완하면 환을 떠나면 그 자리가 바로 지극히 청정한 자리. 환을 떠나야 비로소 청정해진 거예요. 이완이 밑고로 청정이요. 청정이 바로 이완이고. 환이라는 게 이게 뭐죠? 중생들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모두 다 모든 법이 다 관아니요. 정신계, 물질계, 시간, 공간, 주관, 객관 모든 세계가 다 관이거든. 그 관을 떠나는 자리가 청정한 자리요. 그것이 바로 광대청정이요. 광대청정한 것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거요. 그래서 묘각법신이 원만하여 둘이 없는 거죠. 유마경의 불이법처럼. 그래서 재불과 법신이 평등해요. 내가 바로 부처님과 같고 부처님도 내 마음과 똑같은 자리. 네 번째는 지처효양이라. 일체처에 이르는 효양. 지처효양이라. 효양이란 말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되어지는 것이 효양이요. 처음에 어린애가 낳아놓으면 형편없죠. 꼭 저 쥐잡아놓은 것, 쥐 껍질 벗기는 것처럼 영 볼품도 없잖아요. 재투생이고.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차차 커지면 이제 사람같이 이제 성장하면 사람 모습이 나지요.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성장해지는 게 바로 효양이요. 쉽게 말하면. 어린애가 처음에 막 나누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람답지도 않지요. 나중에 성장하면서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다운 것이 이제 효양 된 거예요. 성장한 것이 바로 효양이라요.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효양이라는 것이 나쁜 데서 좋게 되는 것도 효양이고 작은 데서 크게 되는 것도 효양이고
추한돼서 정미롭게 되는 것도 교양이고 또 속죄법에서 진죄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교양이고 군병이가 뱀이 되는 것도 교양이죠. 좋게 변화가 되는 것이 다 교양이요. 어변성용이라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게 다 교양이요. 욕식 회양 진적인데 정관이라고 하지 말고 정관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효양의 진적한 뜻을 알고자 할진다. 효양은 그 진적이라서 제일 정확한 거 참되고 정확한 그 뜻을 효양 알식자요. 초사를 안 쓰니까 잘 모르죠. 초사를 쓰고 싶어도 모를까 봐서 안 써요. 하나씩 막 초서로 막 갈기더만 상대방이 몰라줄까봐 나는 초서로 쓰면 빨리빨리 쓰는데 안 쓰죠. 알식자 어찌다 한번 썼지. 회양은 정말 그 본뜻 참뜻을 알고자 할텐데 정컨대 물고기가 변하여 용되는 것을 보라. 어변성룡? 어변성룡도 큰 회양이죠. 고기가 변해서 용되면 얼마나 큰 회양이요. 고기가 용되면 출세한 거지요. 예? 회양 중에는 그런 회양이 어디 있어? 중생이 부처되면 뭐 그보다 더 회양이 없지요. 범부가 성인되는 것이 회양이요. 중생이 부처되는 것이 회양이고. 정진이 발명하여 정진이 발명되어서 지처 교양이라 땅이 그 사람 입지 조건이 입지가 그 사람의 경지가 말이죠. 마음의 깨달은 경지가 부처님의 경지와 똑같은 것이 일체처에 이르는 회양이라고 이름한다. 줄여서 지처라고 했지요. 일체처에 이른다. 일체처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일체처라고 한 거요. 부처님은 일체 세계에 두루 들어가고 일체 중생계에 두루 들어가서 다 불사를 짓지요. 하나 털구멍 속에서도 일체 세계에 널리 들어간다고 화엄경에 나오죠. 그게 이제 일체처에 이른다. 일체처라면은 시방 불국토에 모두 다 샅샅이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가는 거요. 해가 뜨면은 요 이쪽 골짜기나 저쪽 골짜기나 여기저기 높은데 낮은데 뭐 이곳저곳 다 비치듯이 일체처에 두루 이르는
그러한 효양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체종지라고 하지요. 일체종지, 일체제자, 일체각자. 어? 부처님 별명이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아,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부처님 별명이 뭐라고? 일체각자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을. 또 일체치자라고도 하고 일체 것을 다 아는 자. 또 일체 일체 각자 일체 지자 또 뭐라고 하죠? 부처님을 일체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일체 종지를 이루었다고 하죠. 응? 일체 종지 그런 일체라요. 여기서 말한 일체란 등일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일체처라고 하는 일체처가 바로 일체각자 일체지자 일체종지 일체세계 일체중생계 하는 그런 일체요. 그래서 일체처에 이르러가는 효양이라고 말한다.